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자, 유닛 9 그래마 투 리딩 2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의 드림임 꿈이 주어져. 자, that I would attend the University of Connecticut까지. 자, 어떤 꿈이냐면 관계대명사 내가 아마도. 자, attend 여기서는 등록. 자, 언젠가 등록할 것이라고 대학인데 커넥티컷 대학을. 자, 이 꿈이 자 seemed 뭐뭐인 듯 했다. so out of 에서는 벗어나다. 자, 하면 도달에 벗어난다 말은 너무 멀어지는 것, 도달하기에는 멀게 느껴졌어. 자, 그러나 나는 wasn't willing to be willing to 동사 원형. 자, willing to는 에서는 기꺼이. 자, settle for는 또 수거예요. 정착. 나는 정착하지 않을 것이야. anything less 더 아래 대학은 뭐 뜻이겠죠. 자, in the beginning of my senior year in high school에서. 그러면 senior year 하면은 졸업반. 자, 나의 대학의 졸업반 시작에 고등학교에 나는 시작했어요. 자, applying 목적으로 썼죠, 동명사. 그래서 지원하는 것을. 자, applying 전치사 투수입니다. 어디로 지원하다. 자, 대학들에. 자, 그러나 내 심장은 내 심장 속에서네요. 자, 나는 이미 already made 만들었어. 자, already 들어가면 완료형법이죠. 대과거의 완료형법입니다. 이미 정했단 말이에요. 나의 결정. 자, 결정을. 자, University of Connecticut이 자, was the one. 자, the one이 만든 건 나의 결정이었다는 뜻이죠, 여기서. 자, after the holidays. 휴일 후에. 휴일. 자, 나의 친구들은 시작했는데 또 목적으로 동명사 갖고 왔죠. 자, receiving 하는 것을. 봤다. 받기 시작했어. 이게 봤다랑 봤다랑 힘드네요. 그들의 합격 통지서. 자, acceptance가 수락되다. letters가 통지서 편지로. 저 그럼 대학들에. 자, 그리고 나는 자 eagerly 열정적. 자, 뭐 기꺼이. 자, anticipated 무슨 뜻이냐면서는 고대. 고대했다. 자, my는 뭐냐면 바꿨으면 my letter겠죠. 자, letter지만 무슨 letter냐면 acceptance letter 정도 맞으면 되겠죠. 자, 마침내 letter가 편지 하나가 도착했는데 Connecticut 대학으로부터. 자, although 또 빈칸 접속사 문제 주의하시고요. 자, 비록. 자, feelings 주어죠. 기분인데 fear and joy. 어떤 기분이냐면 두려움과 기쁨의 이 감정들이. 자, overwhelmed는 압도. 나를 압도했지만. 자, 나는 ready 했어요. 준비되었어. 또 다시 본 동사. 자, as는 시간제를 뭐뭐 했을 때죠. 시간제를 왼으로 잡아주고. 자, 내가 open the envelope 했을 때.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에이, 끝까지 못 가네. 여기까지만 가야 되겠다. 자, as I open the 시간제로 잡아주시고. 자, the envelope는 봉투. 자, 내가 봉투를 with trembling hand에요. 자, with 떨고 있는. 사실상 trembling ing는 뒤에 나오는 hand로 수식해주는 분사 현재 분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시간절이고요. 눈물들이. 자, engulf 뭐에서는 감싸 안았다. engulf 했다. 감싸 안았다. 뭐 사로잡았다 해도 되고요. 감싸 해야 되네. 에이, 감싸? 알았다. 맞는 것 같죠, 내 눈을. 자, 나는 had done it. just done, I had done it. 라면은 succeeded 뜻이죠. 성공했다, 합격했단 말이죠. 아, accepted 해도 되고요. 자, 나는 had been 대과거 플러스 수동으로 썼어요.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요. 여기. 나는 이전에 수락되었어. to University of Connecticut에. 나는 cried 했어요. 울었어요. for a while. 그냥 수거로. 한동안. 아, 그럼 뭐 쉽죠. 자, 여기서 기분은 anxious 처음에 걱정되다가 delighted 기뻐진 거고. 자, 그래서 as의 뜻과 똑같은 as를 골라면 he came up 그는 나타나는데 as 또 시간절로 쓴 거죠. when he was speaking 말하고 있는 도중에 뭐 동시동작으로 봐줘도 되고 시간절로 봐줘도 똑같습니다 사실상. 자, 그래서 분위기 신경 문제여도 쉬운 거였고요. 그래서 윗글의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던 대학 합격의 기쁨.